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연말을 맞이해 여러 게임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겨울 할인 소식입니다. 먼저 할인마 대표 플랫폼 스팀부터 볼까요? 22일부터 내년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1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을 매겨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 작품 중 추천할 만한 대표적인 게임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 미드 X파일이나 SCP처럼 미스테리한 주제를 기반으로 한 3인칭 슈터 게임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 사이버펑크 2077 때문에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갓겜 GTA5, 가성비 좋고 벌레 소울이란 별명을 가진 명작 인디게임 할로우 나이트, 한편의 동화같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래픽을 가진 오리와 도깨비불, 가성비 좋고 재미도 탁월한 오픈월드 명작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올해 한국어가 추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디스코 엘리시움, VR을 가지고 있다면 꼭 한 번은 해봐야 될 명작 하프라이프 알릭스 등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은 물론 프랜차이즈 할인 같은 평소 일괄로 구입하기 힘든 시리즈 작품도 함께 세일하고 있으니 미처 구하지 못한 게임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스팀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료 게임으로 인기몰이 중인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할인 소식입니다. 에픽게임즈는 15일 동안 무료 게임을 풀면서 동시에 내년 1월 7일까지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팀에 비하면 할인 품목은 적지만 대신 유저들에게 11,000원의 에픽 상품권을 추가로 뿌리기 때문에 스팀에선 44,200원에 구입 가능한 레드데드 리뎀션 2를 에픽에선 할인에 상품권까지 중복으로 먹을 경우 그보다 약 만원이 저렴한 33,2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품권의 발급 방법은 특정 대상 게임을 구입하거나 15,000원 이상의 게임을 구매하거나 혹은 매일 배포 중인 무료 게임을 받으면 에픽 상품권을 얻을 수 있으니 편한 방법대로 상품권을 받아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은 국내 온라인 게임 판매 플랫폼 H2 인터랙티브가 운영하는 다이렉트 게임즈의 할인 소식인데요. 다렉에선 2021년 1월 5일 오후 4시까지 최대 95%의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초능력 암살 게임 디스아너드의 경우 83%의 할인이 들어가서 2,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타 플랫폼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공포게임 레이어스 오브 피어의 경우 에픽게임즈에선 75% 할인이 붙어 5,750원에 판매되고 스팀은 80% 세일을 해 4,2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다렉에선 83% 할인으로 3,300원에 구입이 가능하죠. 단, 자체 게임 앱을 사용하는 타 플랫폼과 다르게 다렉은 게임만 판매하는 중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 전 반드시 어떤 플랫폼에서 돌아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세일 중인 레드데드 리뎀션 2의 경우에는 스팀 버전이 아닌 락스타 게임즈 런처 버전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스팀을 주로 이용하는 유저가 구입을 하게 되면 게임 이용 시 번거로울 수 있죠. 그리고 드물게 세키로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활성화가 가능한 게임도 있으니 이 점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백신 프로그램 카스퍼스키를 개발한 카스퍼스키 랩의 악성코드 분석가 타티아나 슈시코바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이버펑크 2077 모바일 버전으로 위장한 랜섬웨어가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먹통으로 만든 뒤 이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데요. 그녀가 소개한 사이버펑크 모바일 랜섬웨어는 일명 코더웨어로 불리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위장한 사기성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만약 웹사이트에 속아 코더웨어를 설치하면 모바일 기기는 암호화되고 코더웨어 제작자는 피해자에게 10시간 내에 $500어치의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네 암호화된 파일을 영구적으로 지우겠다는 협박을 한답니다. 다행히 슈시코바는 몸값 지불 외에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그녀는 코더웨어는 하드코딩된 키를 사용한다며 쉽게 말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말했고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 웹사이트 탐스 하드웨어는 코더웨어에 관한 기사를 내면서 암호 해독기는 소스코드 내에서 찾을 수 있다 언급했죠. 버그와 최적화, 콘솔 버전 환불 논란으로 시끄러운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 열흘 만에 1,3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기록은 환불된 것을 제외한 패키지와 콘솔,
디지털과 PC를 전부 합친 수치인데요. 이는 발매 2주일 만에 260만 장을 넘긴 신규 IP 호라이즌 제로던, 출시하고 11일이 지나 1100만 장을 돌파한 인기 시리즈 모여봐요 동물의 숲보다도 많은 판매량입니다. 참고로 사이버펑크 판매량을 조사한 유명 웹진 폴리곤은 1300만이란 수치는 사이버펑크를 2020년 비디오 게임 중 가장 크게 출시한 게임으로 만들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도 사이버펑크 소식입니다. 최근 사이버펑크의 개발사 CDPR 공식 포럼에선 사이버펑크의 세이브 파일이 손상되어 불러올 수 없다는 유저들의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세이브 파일 용량이 PC는 8MB, 플스4 버전의 경우에는 12MB일 때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CDPR은 아이템과 제작 재료의 양을 줄이세요 라는 답변과 함께 이전 세이브 파일을 불러와 백업할 것을 권장했고, 차후 업데이트될 패치를 통해 세이브 파일 크기를 늘릴 수 있지만 이미 손상된 세이브 파일은 복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세이브 파일 문제는 23일 오전 7시 1.06 패치를 통해 세이브 파일 8MB 제한을 해제했다 밝혔지만, 업데이트 이전에 손상된 세이브 파일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게임 소식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저도 게임 사러 이만. See ya!